안녕하세요. 저는 사연자 사연지입니다. 오늘 소개할 친구는요. 야, 연지야. 수능도 끝났겠고 대학도 붙었겠다. 너 놀러 안 가? 내가 집순이라 어디 가지는 않고 이렇게 놀고 있어. 오, 갤럭시북. 야, 이거 펜도 되네. 새로 샀어? 응. 나 폰도 갤럭시잖아. 갤럭시끼리 연결성 좋다길래 노트북도 갤럭시로 사봤어. 넌 주말에 뭐 했어? 나 주말에 롯데월드 갔다 왔다. 사람 많았지? 응. 우리처럼 다 수능 끝나고 온 학생들인 것 같더라. 그나저나 내가 핫도그 들고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막 나한테 돌진하는 거야. 헐, 뭐야? 갑자기 무섭게 와가지고 가방을 막 뒤지더니 명함을 탁 주면서 나한테 아이돌을 볼 생각 없냐더라. 오, 그게 말로만 듣던 길캐 아니야? 대박이다. 그래서? 한다 했어? 아, 나 이제 대학생인데 뭐 안 한다 했지. 근데 신기하긴 했어. 그러게, 네가 좀 동안이고 예쁜가 봐. 좋겠다. 원래 롯데월드에서 개나 소나 길캐당하는 거 국룰 아니야? 난 그런 적 없는데. 전 중딩 때 롯데월드 한 10번 가면 9번은 길캐되던데. 그래? 그래봤자 중소기획사는 별 소용도 없으니까 안 갔지. 바로 이 친구입니다. 지라미는 예전부터 번호 따인 경험을 자랑하길 좋아하는 친구였는데요. 아, 연지스. 혹시 너도 내 얼굴 볼 때 좀 만만하게 보여? 응? 아니? 왜 그래?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한텐 진짜 큰 고민이거든. 뭔데? 내가 예전부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눈을 잘 못 마주치거든? 근데 요즘 더 심해져서 너무 힘들어. 왜 그래? 예전에 무슨 일 있었어? 나 길에 나가서 남자랑 눈 마주치잖아? 그럼 다 내 번호 따러 온다? 어? 처음에는 내가 좀 만만하게 생겼나 해서 화장도 좀 연하게 해보고 생얼로도 나가봤거든? 그런데도 계속 그래. 그러니까 네가 길거리에 나가서 눈만 마주치면 다 네 번호 따러 온다는 거야? 저번에는 하루에 한 10명 정도 마주쳤는데 다 따였어. 거절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야. 넌 번호 따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러니까 너무 무섭고 밖에도 잘 못 나가겠더라고. 헐, 힘들겠다. 근데 나 번호 따인 적 없다는 말 안 했는데. 내가 도화살이 껴있다고도 하던데. 그래서 그런가? 내 눈매가 좀 빨갛기도 하고. 그치? 이거 물렁냥이 닮았다. 귀여워. 한편 저에게는 예전부터 좋아했던 짝남이 있었는데요. 뭐야? 누구 사진을 그렇게 즐겁게 봐? 아, 다 보였어? 뒤에서 다 보였지. 너 지안이 아니야? 응. 너 설마 얘 좋아해? 아니야. 아, 그냥 보고 있던 거야. 맞네. 너 얘 좋아하는 거 맞지? 이거 비밀이야. 나 이제 수능 끝나서 고백하려고. 뭐? 네가 지안이한테? 응. 왜? 아,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사실 저번에도 번호 따였는데 걔가 알고 보니까 얘더라고. 뭐? 그래서 우리 지금 연락도 하고 썸도 타고 있는 상황이라 미안한데 너 고백해도 무조건 차일걸? 그냥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고백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렇구나. 미안. 진짜 세상 좁다. 그치? 아, 내가 대학 새내기라니. 나 너무 기대돼. 야, 대학 가면 송강이나 차은우 같은 그런 대학 선배들 진짜 많겠지? 그런 대학 선배가 진짜 있을까? 야, 당연하지. 아, 너무 떨린다. 야, 그리고 선배미 뿜뿜한 대학생 언니들이 카페에서 태블릿 들고 힙하게 공부하는 그 감성, 너 뭔지 알지? 뭔지 알지. 나도 그거 하려고 탭 샀잖아. 뭐야? 어디서 샀어? 이번에 갤럭시 아카데미 행사하길래 샀지. 진짜 쩌는 거 보여줄까? 오, 뭐야? 야, 완전 힙한데? 같은 갤럭시 제품이라 연결성 장난 아니다? 갤럭시 생태계 진짜 잘 되어 있어. 오야, 나도 이걸로 사야겠다. 완전 좋은데? 과제할 때 진짜 편하겠다. 너도 이거 지안이한테 추천해줘. 걔 얘기하지 말아줘. 왜? 왜 그래? 지라미가
지안이랑 썸 타고 있대. 응? 무슨 소리야? 지람이가 그랬어. 지안이가 자기 번호 땄다고. 에? 나 믿을 수가 없는데? 걔 길캐도 그렇고 번따도 많이 당해봤으니까 지안이한테도 번호 딸만해. 지안이랑 같은 대학교 합격해서 좋아했는데 고백도 못하고 접어야겠지. 야, 증거 있어? 응? 걔한테 지안이랑 연락하는 카톡이라도 좀 달라고 해봐. 어? 야, 잘렸다. 야, 오지랑! 너 지안이랑 썸 탄다는데 그거 사실이야? 뭐야, 연지스? 너 벌써 얘한테까지 말했어? 저기 지람아, 혹시 실례지만 지안이랑 연락하는 카톡이라도 볼 수 있을까? 뭐? 지안이 포기하려는데 너가 걔랑 썸 탄다는 확실한 증거를 봐야 마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. 진짜 어이없네. 기다려봐. 지안아, 대숲대 앞에 여기 맛집 가봤어? 응. 나중에 나랑도 꼭 가자. 공강대 가면 딱이겠지. 그러게. 됐지? 어... 근데 오지람, 너 대학 가? 우리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. 너 어디로 가? 어? 어! 근데 나 대학 안 갈 거야. 응? 왜? 나 또 길게 당했어. 이번엔 모델 에이전시였는데 나 거기 들어가서 모델 할 거야. 야, 이게 다 네가 받은 명함이야? 왜 이렇게 많아? 내가 예전부터 길게 많이 됐다고 얘기했잖아. 이번엔 RDS 엔터라고 좀 큰 데라 제대로 해보려고. 여보세요? 아, 네, 실장님. 아, 네. 쟤 진짜 이상하다. 분명 대학 합격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. 연지야, 너 어디 가? 지안아, 혹시 너 지금 어디야? 통화돼? 나 바로 네 뒤에 있는데. 어? 야, 너 요즘 왜 갑자기 내 카톡 일시퍼고 그러냐? 지안아, 정말 미안한데 갑작스럽겠지만 사실 나 고백할 게 있는데. 아, 나 좋아한다고? 응. 그럴 줄 알아. 어? 뭐? 나 너 좋아했는데 이제 더 못 좋아하게 돼서 마지막으로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나 그냥 장난으로 떠본 건데. 갑자기 폭탄 발언해서 정말 미안한데 이렇게 말 안 하고는 못 버티겠다. 사실 나 오랫동안 널 좋아했는데 지람이랑 썸 타는 거 뒤늦게나마 알게 됐어. 이건 또 무슨 소리야? 내가 오지람이랑 썸을 탄다고? 어, 너가 지람이 번호도 땄다며. 잘 지내고 이제 그만. 아니, 이건 또 무슨 소리야? 내가 걔 번호를 왜 따? 걔가 나랑 같은 대학 동기 된다고 나한테 번호 따간 거야. 분명 지람이가 그랬는데? 그리고 지람이 모델 된다고 대학 안 간다던데? 걔 카톡 프사가 대학 합격증이잖아. 응? 어? 내가 갖고 있는 지람이 프사랑 다른데? 이거 멀티 프로필 설정인 것 같은데?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내 대학 합격증이랑 똑같아. 지안아, 한참 찾아... 뭐야? 왜 연지랑 같이 있어? 야, 오지람 너 뭐냐? 어? 너 나한테 같은 대학 동기 됐다고 내 번호 따갔잖아. 근데 연지한텐 내가 네 번호 땄다고 했다며? 그게... 오지람, 너 이거 대학 합격증 프로필 뭐야? 지안이한테만 보이고 나한텐 안 보이던데? 그리고 이 대학 합격증 내 프사에 있는 거랑 똑같다. 어? 아니, 대학 합격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른데? 합격증 1년 번호 가린 모자이크까지 똑같잖아. 그리고 같은 대학 같은 과에 합격했으면 나랑 같은 동기였던 건데 왜 나한텐 말 안 해줬어? 아... 그게 그... 나 어차피 모델 에이전시에 캐스팅돼서 갈 거니까 굳이 말 안 했던 거야. 아, 지안아, 너한테도 다 설명하려고 했어. 진짜 합격한 건 맞고? 그럼 멀티 프로필은 왜 설정한 건데? 야, 사연지, 너 지금 나 캐스팅되고 한 거 질투나니까 이러는 거야? 말 돌리지 말고 제대로 말해. 야야, 연지야, 대박. 오지람, 얘 진짜 소름돋아. 내가 지람이가 놓고 간 명함 전화해봤거든? 없는 번호래. 모델 에이전시는 무슨. 얘 이제 명함도 지가 만들어서 사겠나 봐. 너 이래도 계속 거짓말 할래? 미안해, 얘들아. 그냥 서프라이즈 장난이었어. 그 너희들 대학 가는 게 부러워서 그랬어. 이게 뭐야. 너 때문에 지안이한테 고백도 이상하게 하고. 아, 진짜 짜증나. 고맙다. 안 그래도 내가 먼저 연지한테 고백하려고 했거든. 고맙다, 오지람. 그렇게 지람이의 거짓말들은 다 들통났답니다. 아... 여러분도 이런 허언증 친구들이 있나요? 아, 나 이번에 대학생 되는 겸 노트북이나 탭 새로 살라는데 뭘 사야 될까? 너 지금 폰 갤럭시 아니야? 그럼 당연히 같은 갤럭시인 삼성이지. 갤럭시 생태계 진짜 잘 되어 있어. 그치, 역시 갤럭시가 최고긴 하지. 나는 특히
이 갤럭시 탭을 추천해. 와, S펜 따로 구매 안 해도 되는 게 진짜 좋다. 강의 들을 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진짜 편하겠는데? 무엇보다 같은 갤럭시 기기들끼리 연동이 잘 되어 있어서 갤럭시 폰 쓰고 있으면 탭이나 노트북도 갤럭시로 사는 게 훨씬 좋아. 오, 야, 이 정도면 완전 대학 필수템이네. 이거 혹시 구매 혜택도 있어? 당연하지. 동시 구매 혜택부터 갤럭시 북과 갤럭시 탭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. 자세한 건 더보기란을 참고해봐. 어? 제 이름이 뭐더라? 어? 뭐? 뭐?